또 시작해보죠. 342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 효과 하나 있죠. 자, 지금 우리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보고 있고 그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했죠. 그래, 이렇게 노 블랑슘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다가 정비계 이걸 입안해가지고 결정 고시를 통해서 정벽을 이렇게 지정시합니다. 그럼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요. 왜?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 효과를 보죠. 먼저 이 정비 구역은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 그 정비사업인 즉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재건축 사업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중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이 장소 싹 철거하고 보다 깨끗하게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장소가 다시 재탄생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판을 제대로 짜야 되겠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게 판을 짜가지고 그 장소에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 환경을 확보하고 그리고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며 그 장소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조성해내고자 할때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정비구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장소는 이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아까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면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바로 자동 지구 단위계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이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면 이 장소는 바로 행위자니 가해자예요.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동네라든가 빈민촌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면 그 장소, 바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 시켜가지고 도심지를 다시 재탄생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면요. 그 주거적이다 라고 할때 주거적은 여섯 가지가 있었죠. 제1종, 2종 전용 주거적, 1, 2종,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정비를 지정시할 때그 장소가 주거적은 주거지였을 것인데 주거적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지정시하면 바로 아파트 5층부터 29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예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바로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30층도 더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이런 땅으로 탈바꿈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지정하면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시면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바로 여러 가지 또 행위제한이 가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42페이지 일단 봐보세요. 34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당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한 사항은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고시 지구단위계획도 자동 결정 고시를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이 정비법에 의해서 바로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대하여 이 정비계획 내용을 만들 때에 모두 정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공간으로 결정을 시켜서 지정되면 늦어도 3년에 그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만들어야 되죠.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년에 지구단위 만들죠. 이 지구단위 만들 때에 이 장소 노블랑시 만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까지 해버려야겠다라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위를 딱 도시공간으로 결정고시했어요. 결정고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정비구로 지정고시 간주해요. 정비구 된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것도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정비구역의 분할과 통합과 결합이 나와있죠. 정비구의 정구자는 밑에 동그라미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부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결합 지정도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행위제한을 보겠는데요. 가로 3번 이 행위제한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344페이지 까지 연결돼요. 기득권 보호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꼭 잘 봐주셔야 돼요. 343페이지 행위제한부터 344페이지 기득권 보호까지는 행위제한과 관련돼요. 그래 행위제한을 써졌지만 거기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정비구역에서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정비관에서 이거 여기에서 행위제한입니다. 그래 정비관에서 행위제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기 좋게 정비구역에서 행위제한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구역 증오시 되면 정비사업을 해야 할 장소니까 행위제한에 가야 되는데 이때 그 제한된 행위가 7가지 있어요. 7가지. 7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제한합니다.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근데 바로 허가 없이 그냥 편하게 하세요. 허가 없이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허용사항도 7가지가 있어요. 허용사항. 어떠한 것은 허용되고 어떠한 것은 제한되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허가 대상하고 허용상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허가를 받아야 할 상을 보면은 바로 이 약자를 이렇게 기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약자로 건 공 토 물 주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문제 따가지고 연습을 자주 해보세요. 건공 터터터 물주. 건공 터터터 물주. 이게 허가 대상인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에서 개발의 허가 대상도 공부했죠. 그거는 여섯 가지 있었죠. 건공 터터터 물까지. 그거는 주기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도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 그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거기서도 행위제한이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행위제한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하고 지금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만 딱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때 1번에 차이가 있어요. 1번. 허가 대상에서 1번이 차이가 있어요. 이 도시발구역은 건축물로 또 가상층 포함해서 건축물로 건축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까지 건축물로 대수선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후불량식 밀집했는지에 따라 정의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좀 고치는 대수는 규제하지 않겠다. 허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에요. 이것만 딱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하고 정비구역에서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딱 이거 하나 대수만 차이가 있다. 대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할 때는 허가받는다. 근데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할 때는 대수는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는 똑같다 얘기하고 도시개발 그래서 건축 용도병 허가받고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설치죠 허가받아 있죠.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토지 굴착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허가받아 있죠. 흙 모래 자갈 파일을 토수 처리하는데 이거 할 때 허가받는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스집을 할 때도 허가 안 받는다. 토지분할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이거 쥐어야 돼. 물건을 쌓아둘 때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상 쌓아둘 때만 허가 받느냐? 그것도 옮기기 쉬운, 옮기기 쉽지 않는,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1개월이지. 그래서 20일만 쌓아둔다 허가 안 받아요. 29일만 쌓아둔다 허가 안 받겠죠. 1개월이란 말을 꼭 하셔. 1개월. 아 근데 2월 달은 또 28일 1개월이니까 아무튼 20일 정도 쌓는다 25일 정도 쌓는다 그러면 절대 1개월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 받지 않아요. 물건 줘야 돼.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자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느냐 1개월 이상이다. 옮기시 않은 물건을 그리고 여기 중목 대나무 나무를 말하죠. 중목은 벌채도 허가 받고 심는 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여기 꼭 알아셔야 돼. 허가 대상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때 허가 대상에 대해서 관할 시장구수한테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고 나서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하느냐? 아니에요.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는다. 이거 알아셔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정비관에서 이렇게 정비관에서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상 국토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건공 터터토물 할 때 허가 받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때 국토법상 또 개발이 허가 받았냐? 아니다. 일반법에 한 허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거니까 도시개발법이 됐든 정비법이 됐든 그게 더 국토개발법보다 더 특별법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돼서 허가받았다.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정비법에 따라 허가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의 허가는 받은 것 간주해버린다는 것. 이런 내용도 꼭 알아주시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나 허가대상권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허가신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시행자가 확정됐다면 시행자 의견을 먼저 드려야 된다. 꼭. 그리고 나서 허가업을 개최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똑같이 기득권을 보호해줘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정부를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런 것들을 허가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고시와 무관하게 30인에 신고만 하고 계속 그 사업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신고만 하고 신고 30일 신고하고 기득권 부여받는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거시개발구역이나 정부구역이나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돼요.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해도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위반자. 위반자 조치. 이 도시발구나 정부구나 야 허가권자 원상회복해 라고 명을 내리고 명을 이하하면 그네 뒤 행정청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리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케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발하면요. 이 도시발구역은 좀 세요. 형사고발하면 그 행위했던 위반자들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벌금시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은 로호블랑신 좀 밀집해 있는 망가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금시한다. 차이가 있죠. 약간 여기는 약하게 처벌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이 같아요.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여섯 개가 여기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데 여기는 일곱 가지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가 더 추가되냐. 정비구역은 로브랑심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죠. 로브랑심 밀집해 있는 지역 로브랑심 붕괴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거 안전사고 발생하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냥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발구역은 허업을 파니까 지합니다. 미개발지 많은 땅에다 지정하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 허용상에서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 도시발구하고 정부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허용상은 여섯 가지 같아요. 여러분은 여섯 가지도 잘 봐두셔야 돼요. 정부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비교를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을 볼까요? 344표 보면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해서 기업 재해복구 재난설을 위한 응급조치 니은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원을 설치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경 토스 그 다음에 리을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토스설치 미흡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그 다음에 비흡 관상용 중복식재 이거 중요합니다. 이 도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관상용 중복 임시적 식재는 허가 없이 가네. 근데 이 도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똑같이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바로 경작제가 있어요. 여기다 임시로 식재한다. 이건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의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작으로 간주해서 이 경작제에다가 임식 시작할 때는 이것은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용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 받는다. 이게 중요해.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허가 받는다. 경작지가 아닌 장소에서 관상용 중물 임시로 식재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거 꼭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허가 없이 가능한 것 시옷. 시옷만 정비 안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기존 건축물의 붕괴가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안전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죠. 그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시장 군수 등은 위반자에게 원상회복해라 라고 명할 수 있고 아까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에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해도 위반자라고 그랬죠.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해라 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등이 대신 밀어버릴 수 있죠.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정비구 안에서는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야 여기 우리 지역주택자 만들자. 그래 지역주택자 주택법이 나오는데 이게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주택법상 지역 주택자분을 결성해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땅 준비해 가지고 바로 지역 주택자분 결성해서 조합원 모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무슨 사업 하려고 지금 묶어 놓은 겁니까요? 정비 사업 하려고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계획일 수 있고요. 또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재건축 사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두 개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정비원에서는 주택법상 지역 주택자와 관련된 조합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알았어요. 또 정비 예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비 예정기라는 것은 이 정비를 지정하기 전 그 아까 기본계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구역으로 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획적 범위, 이걸 정비 예정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장소도 역시 결국 정비로 지정될 거니까 바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꼭 알아십시오.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꼭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4번 기득권 보호 30인에 신고하고 개소하셨다. 뭐 한 자만? 착수한 자 짝그. 그래 정비구를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또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만 그 30인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5번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아까 전 시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아까 미리 기본계획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있었죠? 기본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 내용에다가 앞으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은 여기다 할 거야. 정비 예정구역을 미리 밝혀준다 그랬죠? 정비 예정구역을 미리 밝혀줍니다. 어디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거야라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그 도시민들한테 14일 상 공람시켜서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이 눈치 빠른 주민들은 기본계획 공람할 때에 어느 장소에 재개발을 하게 한 그 예정구역이구나. 이게 기본계획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주민들 중에 투기꾼들은 미리 이 땅을 가지고 바로 한 필지 사서 여러 개를 쪼갤 수가 있을 게. 쪼개가지고 한 필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재개발할 때는 조합원목으로 하나밖에 그 주택 못 받아가거든요. 그래 분양권 하나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한 필지 사가지고 여러 필지 쪼개서 명의를 이건 동생 명의를 하고 이건 친구 명의를 하고 이것도 친구 그래서 투자해라. 여기 재개발이 확실하다. 그래서 미리 토지의 한 필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 사업에 조합이 되고 조합이 되면 하나의 단독으로 분양권이 나온다. 주택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토지 분할이 있게 되게 되면 결국 여러 사람의 권리자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이 지역 일대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투기판이 돼버리겠죠. 일대가 다 이렇게 되면 투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각각의 필지마다 이렇게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또 안 돼서 또 여기다 다세대를 건축해야죠. 콩만하게 다세대 건축해서 야 여기 주택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주택만 딸랑 소유권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 지분 쪼개라고 해요.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쪼갠다. 쪼개기를 한단 말. 이런 지분 쪼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비 예정구역은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도 전에 투기판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투기판. 그래서 이 지분 쪼개는 두 가지가 있죠. 보니까 한 필지를 가지고 여러 필지 쪼개서 소유자를 여러 개로 늘려버리는 방법. 또 조그마한 땅에다가 다세대를 쳐가지고 구분 소유자를 여러 명을 늘려가지고 분양권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분 쪼개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건축물을 다세대로 쳐가지고 소유자를 늘리는 방법. 한 필지를 여러 필지 분할해가지고 소유를 늘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바로 가로 5번을 두고 있습니다. 5번. 가로 5번은 이 정비 예정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이고 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아까 정비를 만든다고 그랬죠. 정비를 위반한다고 그랬죠. 정비를 위반하고 있는 쪽은 아직 정식으로 정비가 지정되지 않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지분 쪽에 발생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투기판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건축물을
다세를 건축한다 그럴 때 이게 정말 실수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분 쪽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비경제적 건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그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주기 있다. 아까 14일상 공람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람했던 시민들, 주민들이 다 알게 돼. 무슨 장소에 재개발할 예정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알게 됨으로써 투기판이 될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지역이 있다. 정비교로요 정할 예정인 장소에 있다. 어? 이런 장소에 대해서 얘는 당분간 이런 거 못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물 못합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못하겠느냐. 일단 3년 동안 못한다.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그래 이 기본계획 공람 중인 장소에 대해서 몇 년이면 보통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를 진행하냐. 3년이면 보통 하거든요. 정비를 딱 정하시면 아까 형으로서 행위장이 가진다고 그랬죠. 행위장.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는 이제 허가 받으니까 함부로 허가 받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투기인가를 못해요. 정비를 진행되면. 근데 그 이전 단계 정비 예정구역 정시로 진행되기 이전이죠. 그런 장소는 투기판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5번을 두고 있습니다. 5번 보면 국토교통장도 시도사도 시장수 구청장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네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 유입을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 기본계획을 공람 중 그때 기본계획은 은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를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냐? 3년. 다만 1회 1년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많으면 4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로 그 기간 동안 다음 행위 무엇과 무엇을 제한할 수 있냐? 두 가지를.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면 그때 두 가지만 제한합니다. 두 가지. 이 아까 정비구를 딱 증오시켜버리면 일곱 가지가 당연히 제한되지 이렇게 건공 토토토 물주 이것들이 당연히 제한됩니다. 허가 받도록 규제해버리죠. 근데 그 전 단계는 두 가지를 일단 제한할 수 있어야 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뭔가 뭔만 못하게 할 수 있냐 지분 쪼개를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분 하니까 그것만 몇 년 동안 못하게 막을 수 있냐 원칙 3년 1회 1년 더 연장해서 합 4년까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나 했죠. 정비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이 정비구역이 증되면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행위장이 가해지죠. 행위장이 가해지니까 이 안에 폐입되어 있는 땅주인들은 바로 개발행위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장소니까 바로 기다리다가 이제 이삿짐 싸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도 너무 막연히 규제를 오랫동안 하는 격이 되어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구역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해서 풀어줘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해제 내용이라 합니다. 345페이지 이렇게 정비를 증오시했다. 아까 이렇게 지정하면 행위장이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토지등록 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정비를 정할 시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정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 내 하지 않고 있다.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3년 주고 있어. 3년. 만약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정비 예정구역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정비 예정구역도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죠.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죠. 그런 정비 예정구역인 만큼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지정 예정이 도래했는데 몇 년 이내 그 지정을 하지 않고 또 지정 실시하자면 정비 예정구역을 풀어버려야 되냐? 3년이다 이거 받았어요. 3년 해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정비 예정에 대하여 3년에 정비액 짜가지고 정비를 정고시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제한을 가했다. 근데 이 안에서 바로 재개발을 하기로 지금 지정고시했다든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했다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비구다라고 지정고시했다면 그날부터 이 안에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을 한다 그럴 때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지네들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이 안에서 한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이렇게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근데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된 사업자라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하겠다, 재건축 사업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자라면 이렇게 정비구를 지정시하고 나서 늦어도 추진회를 2년에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추진회. 조합 설립을 하게 한 추진회를 2년에 만들어가지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이걸 신청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군수 등한테 우리를 합법적인 조합설립 추진에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그 기간을 2년 줍니다. 2년. 만약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승인청을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승인 떨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바로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인가를 시켜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인가 신청도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가는데요. 이것도 승인 떨어지고 나서 늦어도 인가 신청을 2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였어요. 2년. 만약 2년에 하지 않으면 저 구역은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가 신청에서 인가 받았다 합시다. 설립인가 받고 30일에 바로 설립등기하면 조합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시행자가 되는데 이 설립인가까지 받아갔건만 인가 신청에서 설립인가 받아갔다 합시다. 받아갔다면 이제 조합이 시행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조합으로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이 계획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도록 인가 좀 내주세요라고 인가 신청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조합설 인가 받아왔다면 3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해라. 이렇게. 만약 3년에 하자면 저 구역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공공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군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추진 안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공지원사업이라 하는데요. 이네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상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네들이 바로 지원받아서 사업할 때는 추진을 만들 필요 없어. 추진을 안 만들 때 이렇게. 추진을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 정비구를 지정시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되냐 그때는 바로 3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년에 하지 않으면 저 구역을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다 근데 그 안에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아까 재개발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 할 수도 있거든요. 재개발은 그래요. 이때 재개발을 토지등록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하기로 되어 있다 이야기했어. 그러면 정비구를 지정시했다면 이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니까 그날부터 이런 절차 추진을 안 만들겠죠. 조합 안 만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요. 토지등록소유자가 사업 신가를 바로 신청합니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토지등록소유자가 시행자라면 몇 년에 이걸 신청해야 되냐? 5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저 구역을 해제버렸다. 이게 바로 345페이지 있는
해제해야 할 의무상에 기여 3년 체크하고 니은에 A에 2년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A에서 C로 화살표네. 흐름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C. 그래서 A에 2년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면 그날부터 C 승인 들으면 2년에 조합서를 민간 신청해라. C에서 다시 D로 이렇게 D로 내려가요. 그래서 인가 들으면 몇 년에 이렇게 아까 2년, 3년 그랬죠? 그래서 여기 A가 2년, C가 2년, D가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공공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추인 안 만들 된다 그랬죠? 그때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추인에 필요 없으니까 바로 조합사를 민간으로 신청할 때 몇 년이면 해야 된다. 그게 B. 3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수도 있죠. 그때는 몇 년에 간다고요? 사업 시행가를 가야 된다고 5년. 그게 디귿이에요. 디귿. 이 흐름을 좀 잘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 수치를 좀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정비구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 연장해서 정비구를 해제할 않을 수 있다. 어떨 때 그냥 지금 이런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 2년 이렇게 지나면 해제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금만 시간을 좀 연장 좀 해주세요. 우리가 준비가 좀 늦어서 그렇지 사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의사 표시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의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좀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했느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00분의 30. 즉 여기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 100명이다 그러면 30명 이상의 동의서 얻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연장하면 해제를 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때 연장은 2년 봐줄 수가 있어요. 3번 정비구역 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은 이거예요. 2년, 3년, 아까 5년 이런 것들을 좀 연장해 주세요. 몇 년까지 더 연장을 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냐? 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때 박스 안에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있는데 100분의 30 이상 통으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정비구 전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도 좀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 넘어가서 보시면 정비구 등의 직권해제가 나있죠. 이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 구역을 지냈던 지정권자께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5, 6번까지 있잖아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정비구를 해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록 소유자, 여기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겠다. 그럴 때도 해제할 수 있고. 2번. 정비 예정비라든가 정비구 추진상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또 여기 있는 토지등록 제발 풀어주세요라고 30% 이상이 해제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참조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땅인데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들이 우리 사업하기 싫으니까 풀어주세요라는데 동의했어. 얼마에 동의서 들어갔냐? 가반수. 그리고 10년 시간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그래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6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가로 3번에 1번. 이 장소 해제가 됐지만 엉망이죠. 노후불량이 많고. 그래서 이 해제된 구역은 정비구 지정권자가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비구 등이 해제되면 정비계로 변경된 용도적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역 이전 후 원점으로 환원된 것 간주된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정구자는 해제된 정비구 등을 스스로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주거환경 개선구역 여기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어. 그래서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제가 됐다면 바로 스스로 계량 방법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소로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47표 보면 347표 보면 임대택 및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 나와 있죠.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 있죠. 정비계획 위반권자. 이런 위반권자들은 그 정비계획 위반할 때 박스와 같이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국민택 규모를 야 90% 이하까지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택 규모 뜻은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을 통해서 공부하는데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과 경기도는 1호 1세당 주거전비 85 이하를 말해요. 80.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85를 말해요. 근데 비수도권도이면 수도권은 무조건 서울특별시 인천과 경기도는 무조건 1호 1세당 주거전용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를 구택 규모로 합니다.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마찬가지예요.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구택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구택 규모 주택으로 80%까지 전 세대 중 90%까지 지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할 때는 공공 임대택 비율을 바로 30% 이하까지 잡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구택 규모 주택을 80%까지 임대택은 15%까지. 근데요. 주의할 것은 재건축 사업은 바로 구택 규모 주택 건설이 60% 이하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말이죠. 임대택 건설비율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택 건설비율을 집어들 필요 없는가?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자율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장돼. 야, 임대택 얼마 집어들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서. 재건축 사업은 임대택 건설비율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점도 참고로 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바로 348표를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